행복한 중림 보남 세종 2선거구 김광운 후보자의 사무실에 왔습니다. 오늘 개소식을 했어요. 개소식을 해요. 개소식에서 출마의 변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공약지를 순회하면서 인터뷰도 합니다. 왜 출마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제3선거구 중림리 보남리에 자유한국당 소속 세종특별자치시의원으로 출마한 김광운 후보자입니다. 저는 평소 열정이 넘치며 초심을 잃지 않고 공부하는 후보자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지역을 위해 참일꾼, 시정의 진정한 감시자로 역할을 다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각오는 자유한국당의 명예로 시민들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해 제 고향을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행복도시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세종시는 행정수도라고 헌법에 명문화해줄 것을 강곡히 호소합니다.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고배를 마시고 힘들었지만 다시 일어나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신념으로 그동안 선거를 착실히 준비해왔습니다. 저는 세종시 조치원에서 태어나 지역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애향심 또한 깊으며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스스로 찾아서 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자유한국당 전국의원으로 지역을 가꾸는 공동체 원조의 사무국장으로 민족통일 세종특별자치시 협의회 부회장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으로 조치원중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 부회장으로 늘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남들은 저에게 신의가 남다르며 애향심이 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부추겨 세우고 있지만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소신과 열정을 갖고 있는 후보자입니다. 제가 사는 동안 두 번에 걸쳐 무엇에 미쳐서 최선을 다해보기에는 처음이었으나 저에게는 낙선이었습니다. 저의 나름대로 후회 없는 한 판이었으나 포기하고 싶지 않는 제 도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배움에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특히 봉사를 하려면 사회복지 공부를 해서 좀 더 나은 정치인이 되기 위하여 세종에서 안성으로 거의 4년간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다녀 사회복지학 학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사회복지를 위해 대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을 앞세우며 남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서 개선하고 처리하며 한번 뜻을 세운 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는 의지와
소신을 갖고 있는 후보자입니다. 항상 지역에 봉사하고자 노력하는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고난과 고생이 아니라 인생을 살찌우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인생 개척을 위한 나의 열정을 불태우고자 합니다. 중림리 번암리의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제가 보고 느낀 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공약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번암리 큰 대로변 체육공원 사거리부터 번암리 5거리까지 공구 거리를 유치하고 한쪽 거리는 공구 거리, 한쪽 거리는 먹거리 타운 조성으로 항상 사람이 끊이지 않는 그런 거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중림리 중림 5거리부터 자이 아파트 사거리까지 음식 특가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차음 거리를 만들어 문화와 음식이 공존하는 그런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각 아파트 정문 및 중림리, 번암리, 마을 구석까지 순환버스 운행으로 편리한 교통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소방도로 가로등 정비를 조속히 마칠 수 있도록 하여 부녀자들과 노약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보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섯째, 흉물스러운 미완성 건축물을 조속히 완성할 수 있도록 시와 시설공단과 협의하여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의 랜드마크로 바꾸겠습니다. 여섯째, 중림리, 번암리에 각각 공동 목욕탕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택시 정류장 증설로 언제든지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번암리 아파트 주변에 주차난 심각으로 차량이 교행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와 협의, 주변에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여러 면을 확보하여 쾌적한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아홉 번째, 자이 아파트 정문 앞 공원 부지를 새로운 산책로 및 운동기구 설치와 야외 캠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봉사와 협동이라는 두 글자를 항상 마음에 새기며 이제는 그 봉사와 협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때가 온 것 같아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소외된 계층과 사회를 다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바람이며 당선된다면 초심을 잃지 않고 당과 주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 2선거구 김광원 후보자님 오늘 저하고 좀 같이 다닙시다. 네, 알겠습니다. 공약지가 한 10개 되는 것 같은데 같이 가시는 분은? 저희 사무장입니다. 선거 사무장. 그리고 이제 카메라 찍는 기사님하고 셋이서 조금씩 지키기도 할 거고요. 자, 그럼 오늘 10곳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가봅시다. 그런데 여기 우선 여기 첫 번째 여기 설명을 해야죠. 여기가 예. 오른쪽이 뭐예요? 오른쪽은 공구거리. 공구거리. 예. 좌측은 먹거리 타운. 그래서 쪽 우측 공구거리는 예, 시민들이 나와서 예. 하여튼간 토요일 일요일 날 쇼핑을 하고
건너편에 넘어가서 먹거리 타운에서 먹고 즐기고 사람이 끊이지 않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보남리의 상업지역으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육교에서 홈플러스 있는 길이요, 그죠? 예, 여기 체육공원 사거리서부터 예. 보남 5거리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긴 거리인데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도 철물 공구점들이 많이 있고 오른쪽에 예, 오른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이제 남은 땅들은 건물 주나 땅 지주들하고 상의를 해서 충분하게 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공구거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예. 중립 로타리에서 저 차이 아파트로 가는 도로. 예, 사거리를 음식 특화 거리로 만들고 한 달에 한 번씩 차 없는 거리로 부산의 깡통시장, 서울의 명동처럼 포장마차가 가운데서 쭉 있고 끝에는 문화의 공연장을 만들어서 문화와 음식이 만나는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예요? 지금 몇 가지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이게 두 번째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음식 특화 거리 만드는. 근데 저기 저 건물도 저 큰 건물 서 있잖아요. 저 미완석 건축물은 네. 제가 여덟 번째 공약에 들어가 있고요. 네. 저거 조기 착공할 거고 랜드마크로 바꿀 거고 그다음에 저 안에 사우나 시설을 만들어서 중립 주민들이 20에서 50% 정도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 다섯 번째 공약입니다. 그럼 여기 이 거리에 지금 몇 개예요? 말하자면 하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공약이 있는데 또 하나 네. 공약이 택시 정류장을 비가림막을 막아서 택시 기사들이 편하게 밖에 나와서 쉴 수 있게끔 하고 버스 정류장도 비가림을 해서 버스들이 순환버스 하면서 주민들이 비를 안 맞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 정문이나 아파트가 예, 버남 안동네까지 버스들이 마을버스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그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공약입니다. 네. 그럼 이 거리에 다른 공약 있는 거는 뭐 많지만 요 정도로 요약하면 네.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예. 다음번에는 어디로 가요? 다음은 이제 우리 이제 버남리 쪽으로 이동을 하고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큰 틀 공약으로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치원 청사하고 두 개를 이동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여기 골목에서 제일 큰 건물 같은데 저 건물 그죠? 예. 저것이 지금 개인이 짓던 거 아니에요? 아, 제 저 건물은 장백건설에서 짓고 있었는데요. 예. 시가 예. 전에는 프라자였었는데 예. 비즈니스 호텔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아, 잘해줬네요. 예. 그런데 그래서 숙박시설을 예, 유치를 하고 여기는 세미나 시설이나 이런 걸 하려고 했던 건데 예, 지금까지 뭐 유치권 행사를 하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시에서 예.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인수를 해서 완성을 하고 민간인에 위탁을 해서 예. 운영할 수 있게끔 하면 큰 아마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동네 랜드마크로서에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대단히 큽니다. 예, 저게 이거 조치원에 이만한 거 드물어요. 저거 잘 살려주십시오.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광은 후보자님, 네. 여기는 예전 연기군청 자리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약이 어떤 게 있다고 하셨어요? 여기는 조치원 후보 3명의 공약, 공통 공약입니다. 삼김 씨가. 예, 삼김 씨의 공통 공약. 왜? 여기는 연기 군청 자리도 기지만 초대 세종시청을 했던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 세종시청이 포화 상태가 돼서 아마 증축을 하든지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세종시청, 제 2청사를 여기에 건립하고 유치하겠다고 지금 공약으로 우리 후보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청 부지보다 이게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주차장으로 보면. 아니 이게 주차장을 떠나서 일단 제2청사니까 제가 볼 때 1청사하고 2청사하고의 그런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3층으로 돼 있는 건물을 뭐 4, 5층으로 더 증축을 한다든지 하면 충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예.
그러면 이쪽에 있는 그 주민들 상권도 살고 주민들 편의생활 행정 편의도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소종 전이 전동분들이 남북 끝까지 안 가도 되고 이 중간에 와셔서 행정 일을 보고 가시면 됩니다. 몇 군데 더 남았어요? 한 두 군데만 더 남았습니다. 예, 예, 가봅시다. 출발하겠습니다. 예. 중림 버남에서 여기는 버남 1, 2, 3호선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경로당 앞이고요. 예. 예. 이 버남 1, 2, 3호선은 네. 지금 시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지금 말 그대로 여기 새를 놓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새도 못 놓고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건물이라 자기 그 개인 사적으로 쓸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요거를 시설공단이 저번처럼 인수를 해서 1층은 지금 노인정 겸 그냥 밥해 먹는 음식점으로 같이 쓰면서 2, 3층을 그 대중목욕탕으로 남자 목욕탕, 여자 목욕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자체 운영을 해서 쓸 수 있게끔 네, 관리하고 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 골목에 오니까 차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양쪽으로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우쪽은 양쪽으로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우쪽 오면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을 확보를 해서 이 차들이 글로 다 들어가고 차가 2차선에서 교행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보행자가 눈에 잘 띄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이 거리를 쾌적한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보남이 몇 리까지 있어요? 보남이 1, 2리까지 있습니다. 예. 예. 아 이게 참 사람이 많이 사는 도로인데 주차가 당장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굉장히 누가 뭐 가스 얘기를 예 예. 지금 보남 안동네에는 아직 가스가 또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급한 거. 예 가스를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지금 자이 아파트 앞에서부터 월아리까지 그 버스 정류장 공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보남리 안동네 들어가는 입구에 버스 정류장을 하든지 네. 아니면 보남리 안동네에 정류장을 설치해서 돌아 나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여기가 보남 1위요. 그죠? 아 여기는 보남 1위가 아니고요. 요, 저쪽은 보남리인데 네. 여기는 중림리입니다. 경계입니다. 경계. 아, 경계? 네, 중림하고 아. 보남의 경계. 여기도 뭐 짓다만 건물이 있네요? 예, 여기 짓다만 건물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부도관하고 유치권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경매로 지금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제가 볼 때 아직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갖고 못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작은 문제고 더 큰 문제가 있다면서요. 뭐냐? 여기에 소방 도로는 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네. 소방 도로가 다 나와 있는데 문제는 가로등을 정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정비를 안 하다 보니까 밤에 어둡고 그 다음에 노약자나 부녀자들이 범죄에 노출돼 있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는 냈지만 가로등 정비를 얼렁 해서 지금 노약자나 부녀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로등 설치가 안 된 거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또 가봅시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갑시다. 예. 자이 아파트 앞입니다. 그죠? 네. 예. 자이 아파트 정문 앞입니다. 정문 앞. 정문 앞.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문 앞에 예. 이렇게 이게 부지 자체가 공원 부지입니다. 아. 그래서 지목이 공원이에요. 예, 공원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개발을 안 해 놓은 상태고 그대로 있는 자연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산책로 그다음에 운동 기구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여기서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캠핑장 설치로 가족들이 나와서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고 편의시설을 좀 마련을 해서 아. 여기서 충분한 휴식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공원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세 단장 한다 소리가 이 산이 네. 커요 보기보다? 맞습니다. 여기서 볼 때는 얼마 안 커 보이는데 커요? 저 뒤까지 해서 굉장히 보남리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그거 참 이거 있으면 참 좋겠네요. 여기는 땅 주인도 제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교감이 됐네. 예, 서울에 계시는데 제가 잘 알고 있어서 그분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공원화를 하는데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이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이용하기 좋네요. 네. 예.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더니 뭐 어디 전봇대 밑에 한 번 더 예, 간다 한 번, 그랬죠. 예, 한 번 더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예, 저 예, 예. 예. 한 번만 더 이동하시면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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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 아파트 끝나고 열 군데 다 간 줄 알았더니 한 군데 더 왔어요. 네네 맞습니다. 이거 뭐예요? 네. 이거 전봇대 밑에 와서 있어. 전봇대 밑에 왜 섰냐면 여기 가로등이 있잖아요. 지금 가로등 협곡등이 있네. 네, 이쪽에 네. 지역이 네. 산림이 좀 우거지고 있다 보니까 네. 벌레들이 많습니다. 이쪽 벌레. 네, 그래서 벌레가 많아갖고. 네. 그 벌레 많은 걸 어떻게 네. 해요? 요새 여기 보시면 오. 여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봤을게요. 예, 포충기라고 하는 건데 이 포충기 간다고 할 때 예, 예. 포충기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에다가 이렇게 가로등 밑에 하고 불이 들어와서 벌레들을 모으게끔 해서 빨아들여 갖고 다 잡는 역할을 합니다. 포충기가. 아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처남이 만드는 거예요? 아 요거 이제 그 도봉구하고 예. 지금 이제 거창이나 산청 함안에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정보를 입수하셨군요. 네, 제가 이제 그런 걸 입수를 해서 여기 이제 자영업자들이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공약으로 이거를 꼭 넣어주십사 하고 왜 그러냐면 자영업자들도 문을 열어놓으면 벌레들이 많이 들어오고 음식에 떨어지고 하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집 주변도 마찬가지로 문을 열어놓으면 벌레들이 방충망이 있어도 예,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포충기를 달아놓으면 아마 한 7, 80% 전에보다 벌레들이 극성하지 않고 줄어들 것으로 제가 그 세종시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예, 세종시에서 처음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고창이나 산청보다 세종에서 하면 전국에 소문도 잘 나가네요. 아, 그렇죠. 금방 이 나겠죠. 공약 지켰는데 예. 없자도 돈 벌겠네. 예. 자, 이제 끝난 알겠습니다. 이제 예. 끝난 거죠? 아닙니다. 아, 또 가. 이 뚝방 넘어가 하천이에요? 네. 조천. 이게 여기는 철길이고요. 철길. 여기 뚝방 미터가 하천인데. 네. 예, 하천에 우리 이제 중립리, 번암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산책을 하고 운동하러 다닙니다. 네,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동 화장실이 있지만 화장실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막힌 지가 오래됐는데 사후관리를 위해서 뚫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 뚝방 밑으로도 지금 이동 화장실이 몇 개 더 필요하다는 그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 화장실을 한 두세 개 정도 더 증설을 해서 주민들이 운동하고 이제 말 그대로 그 대변이나 소변을 그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 만드는 게 중요한 거 하다기보다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관리가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를 위해서 그 노인 일자리 뭐 이런 거 창출도 할 수 있고 지금 이것도 네 개 다 막혀 있어요. 예, 말고 맞습니다. 사용 못 하네. 예, 사용 못 합니다. 예. 여기 좀 그래서 여기 지금 환경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여서 어쨌든 요분들이 또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사후 관리를 하게 되면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 제 바람이고 제 생각입니다. 김광훈 화이팅 한번 합시다. 김광훈 화이팅! 김광훈 화이팅!